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시간에는 네. 어떻게 보면 선생님을 위한 컨텐츠가 아니라 저희 회사를 위한 컨텐츠인 것 같아요. 뭐? 아니, 선생님이 이제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전화 많이 하시고 교류가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선생님한테 점을 보고 싶대요. 고민이 이제 있는데. 아니, 나한테 물어봐. 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되지. 저희 회사 직원들이 되게 고마운 게 회사의 발전이나 이런 거 관련된 걸로 이제 좀 조합이 잘 맞나 이런 걸 궁금해하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. 공짜로? 네. 저희 또 조 감독이 사주를 또 준비를 했어요. 저희 회사 직원들의. 네, 준비해왔습니다. 네. 모대기로 또 자각 온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선생님 담당하는 파트에 있는 직원들만 뜻이신다고. 몇 살? 몇 살? 말해. 네. 알았어.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가 조 감독 사주부터 말이죠. 아, 네. 몇 살? 입니다. 소심해. 어?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배짱이 좀 약해. 맞아요, 안 맞아요? 맞습니다. 대답 좀 해요. 맞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이야, 우리 주관분. 응? 네. 내 스케일을 조금 넓혀야 돼. 야망은 있고 욕심은 있는데 네. 좀 소심해. 응? 네. 그리고 부담관에 들어와서 이거 찍는 것도 이것도 하나에 업 닦는 거야. 응? 그런 줄에 할머니가 있어서 네. 이 여기에 손잡고 일을 하는 거야. 이것도 업 닦는 거야. 무당님들한테 잘해야지. 응? 잘 열심히 찍으면 31, 31 네. 내년에는 경자, 내년에도 운 좋아. 그리고 신추, 신추년에도 나쁘진 않아요. 네. 32, 이때는 조금 비관적이게 조금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. 아, 네네. 그리고 35 정도에는 장가를 갈 수 있어. 아, 진짜요? 제일 좋아하네. 네. 그리고 본인이 진짜 돈이 벌 때는 40자야. 그때는 내 사업으로 할 거야. 네. 내 거로 뭐로 움직일 거야. 네. 조용하면서 한 번씩 터뜨리는 게 있어. 네. 본인이 얌전하고 그래야 안 그래. 있어요. 그치? 있는데 이제 중심 계약해가지고 왜 대답을 안 하지? 저희 회사 선생님 저희 직원이 오잖아요. 중심 계약이에요. 이 뭔 개소리야? 정직원이 되면 이 중심 계약으로서 이제 절대 못 나가는 이게 약속이 되어 있죠? 예. 네. 약속이 되어 있죠? 저 처음 들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약속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. 아,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. 좌우지간 우리 조 감독님은 네. 앞으로 배짱을 좀 키우는 격이 될 거야. 한 네. 3년은 못 빠지게 일해갖고 배짱 좀 키울 거예요. 네. 그거를 조금 잘하면 내년서부터는 괜찮아. 그리고 이제 선생님을 편집하는 또 다른 직원입니다. 박씨, 나 얘 꼴통도 있다. 네, 선생님의 또 다른 편집하는 저희 회사 직원인데요. 진짜 이거는 신사주가 있다. 얘는 촉이 좋아. 예리야. 그러다가 살살 달래. 네. 누구로 달래냐면 최대표가. 왜냐면 네네. 이 친구는 할 때는 기가 막히게 잘해. 일 잘해요. 근데 한번 삐또가 나면은 개또라이가 있어. 또라이기지. 울분, 화분, 광분. 이게 신기가 있으니까 네. 지랄병이 나요. 여자애인데 그래도 좀 직설적이야. 미안. 네. 그런 데서 내가 망가지는 거야. 뭐라 그럴까? 와일드한 성격이 있어. 여장도 있지. 그리고 리더심이 강하고 네. 뭐든지 책임 있게 자기가 나서야 되고 잘나야 돼. 근데 다 동조를 안 해줘. 그리고 자기한테 어떤 지적질이 들어오면 이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좀 약해.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부분이 있을 거야. 네, 저희 몇 명이야? 또 있어요? 말해봐. 아, 이제 괜찮아요. 이름이 얘는 오래 죽으라잖아. 응? 얘는 몸도 아파야 돼요. 좀 오래 힘들지. 운쪽으로 재물도 힘들어, 마음도 힘들어, 병마도 힘들어. 그래서 올해는 갇혀있는 이유. 점점 TV도 힘들어. 왜 힘드냐? 회사에 내가 나올까? 딴 데로 갈까? 괜히 마음을 못 잡고
아 스트레스 주네. 제 대표가 나를 짜증나게 하네. 이럴 수 있어. 직원 관리 직원들과 잘 이렇게 좀 유대 관계 네. 이런 거 필요하고 그래서 올해는 자기 이 기복 관리를 참 많이 해야 되고 재물 손재가 좀 날 수 있으니까 네. 몸이 많이 아플 거야. 몸이 많이 아플 거니까 신기물란한 상황을 조금 만들면 안 되지. 저희 멤버들 선생님 봤을 때 어떤 거 같으세요? 점점 DB가 점점 나는 상승하지 않나? 앞으로 점점 대기업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. 오늘 운영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한번 이렇게 봐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지금 선생님한테도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. 좀 내가 좀 놓치고 있던 부분이구나. 네, 이런 걸 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좀 못했구나. 이런 마음이 좀 들면서 조금 더 좋게 잘 해줘야겠다. 좀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야겠다. 이런 그럼 사람은 신뢰성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. 네, 그런 게 좀 생각이 드네요. 뭐 여튼 뭐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진행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조금 더 도움되고 정보력 있는 컨텐츠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